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줄 거죠? MBTI 유형별 케미 52화 엔틱과 엔티제 연애궁합 연애궁합 통계 결과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통계 결과를 환산한 수치일 뿐 절대적 수치가 아니며 상대에 따라 최고가 될 수도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엔티제에게 엔팁은 50점으로 보통궁합, 엔팁에게 엔티제는 50점으로 보통궁합. 어떤 부분에서 성향이 잘 안 맞고 어떤 부분을 배려하며 맞춰가는 게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친구 모임. 영화 추리학개론 본 사람? 나 어제 봤음. 반전 재밌더라. 후반부에 연출이 심오하게 들어가서 섬뜩했음.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했지. 누구라도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재밌지. 이 부분에서 증거 보여주잖아. 난 거기서 이미 눈치챘지. 엔티제와 엔팁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보고 공통점을 찾아내며 가까워질 수 있음.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내일 같이 보러 갈래? 좋아. 넌 영화 어떤 장르를 좋아해? 피자 좋아해? 커피는? 엔티제와 엔팁은 호감 있는 상대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를 알아가려고 함. 서로의 모습을 관찰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서로의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음. 나랑 취향도 잘 맞네. 피자 좋아하는구나. 내일 여기 가자고 해야지. 엔티제와 엔팁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궁합. 엔티제와 엔팁은 외향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모험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함. 새로 생긴 양궁 카페 가볼까? 양궁 카페 데이트. 이번 주에 놀이동산 가자. 놀이동산 데이트. 비슷한 에너지를 보유하여 사교 활동을 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즐길 수 있음. 짠,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귀엽다. 이거 선물. 네가 좋아하는 뮤지컬 공연 티켓 구했지. 상대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할 수 있음. 엔티제와 엔팁은 직관적인 토론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소통하는 것이 가능함. 엔티제와 엔팁은 연인관계에서 지적 자극과 정신적 연결이 필요함.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공유하며 함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함.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건 이게 맞지? 뭔 소리야, 당연히 이거지. 그게 말이 돼? 공통의 주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서로의 독특한 관점을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함. 엔티제와 엔팁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함. 엔티제는 엔팁의 창의성과 재미를 사랑하는 모습을, 엔팁은 엔티제의 결단력과 전략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을 표시한다면 좋은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다. 이번 주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쁠 것 같아. 오케이, 난 친구 모임 갔다 올게. 엔티제와 엔팁은 미래지향적이며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함. 서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서로의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은 카누 타러 갈 거니까 편한 옷 입고 와. 투명 카누라서 엄청 예쁘대. 오, 재밌겠다. 사진도 잔뜩 찍자.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을 즐기는 엔티제와 그 계획을 잘 따라주는 엔팁. 2시쯤 도착해야 하니까 이앞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 타는 거 구경하자. 엔티제는 자신의 효율적인 계획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고, 여기 수상 레저 많이 있네. 수상 스키도 재밌겠다. 저거 해봤어? 엔팁은 유연하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싶어함. 저거 구경할래? 재밌어 보여. 뭐 저것도 재밌겠지. 오늘은 카누 탈 건데 봐서 뭐해. 엔티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엔팁의 돌발적인 행동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엔팁은 엔티제가 상황을 강요한다면 자유가 억압된다고 느낄 수 있음. 왜? 재밌어 보이면 저것도 해보자. 보트도 있네. 사람들 다 날아간다. 카누 예약해놨잖아. 저런 것도 예약해야 할 수 있어. 엔티제는 엔팁의 자발적인 변화와 즉흥적인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 엔팁은 엔티제의 구체적인 계획과 구조적인 일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둘 것. 그런가? 그럼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내가 알아볼게. 상대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함. 엔티제와 엔팁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함. 역시 나야. 이거 봤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 이걸 다르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공평함. 감정적 문제로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대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내 말을 들어봐. 아, 이건 이거라니까. 둘 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음.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상대의 발언을 끊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게 더 좋을걸? 이렇게 한번 해보자니까. 이미 편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뭘 다시 해. 엔팁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엔티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선호함.
NTJ는 결정을 내리면 목적의 일관성을 선호하고 NTP은 필요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함. NTJ는 빠른 결론을 찾는 타입이지만 NTP은 언제든 NTJ의 결론에 도전할 수 있음. NTJ와 NTP은 좋은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최상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해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아니, 이게 더 좋다니까. 내 말이 맞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대안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것. 내 말이 맞다는 거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서로 상대를 유능하게 평가하면서도 자신보다는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도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았어. 창의적이고 좋네. 우린 별거 아닌 걸로도 재밌게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아. 상대를 인정하는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NTJ와 NTP은 갈등이 생기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함. 난 이게 하고 싶은데 왜 맨날 맘대로 결정해? 그럼 같이 결정하면 되지? 그래! 먼저 상황을 해결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함.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밥 사기. 무슨 게임이야? 그냥 내가 살게. 그럼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커피 사기. 내가 밥 사니까 네가 커피 사. 아, 그게 뭐야. 난 게임이 하고 싶다고. 그럼 밥 먹고 방탈출 카페 가자. 비슷한 생각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재밌는 게 최고야. 효율적인 게 최고야. 서로 자신의 판단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가장 큰 갈등은 소통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재밌으니까 그게 효율적인 거지. 내가 이득이 있는 게 효율적인 거지.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큰 사건보다는 작은 갈등들이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음. 서로 공개적으로 소통하며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는 거지 뭐. 싸워봤자 시간 낭비야. 그냥 져주는 거지 뭐. 유사하지만 인식의 방법이 달라 대항심이 생길 수 있는 관계성. 자신의 방식에 갇히지 않도록 상대의 입장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NTP은 NTJ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 도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NTJ는 NTP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음. NTJ와 NTP은 감정적 문제를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왜 내 말을 무시해? 비효율적이라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 비효율적이라도 그게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알아? 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해보자는 거지. 그걸 해봐야 알아. 이해가 안 되네. 상대의 입장에서 개인의 가치와 선호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난 그걸 해봐야겠어. 그럼 한번 해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려깊게 의견을 검토한다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NT과 NTJ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유사성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래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자극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활력을 주는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50% 확률의 최고의 커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NTP과 NTJ의 연애궁합에 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에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